하이고 반갑습니다. 고구마즈 고구마입니다. 오늘은 먹구마즈 일산 풍동에 있는 중국 음식점 우짜에 방문했습니다. 우짜는 풍산역 바로 맞은편에 있습니다. 영업시간은 매일 오전 11시부터 저녁 9시까지입니다. 테이블 20개 정도 규모의 매장입니다. 주방에 한 분, 홀에 한 분, 총 두 분이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다양한 세트 메뉴 주문이 가능합니다. 탕수육과 짬뽕, 볶음밥을 선택해서 주문합니다. 주문한 지 5분 정도 지나 메뉴가 나왔습니다. 3등분 된 그릇에 탕수육과 짬뽕, 볶음밥이 먹음직스럽게 담겼습니다. 먼저 짬뽕입니다. 짬뽕면을 들어봅니다. 짬뽕면은 평범해 보입니다. 면을 앞접시에 덜어 먹습니다. 볶음밥입니다. 짜장 소스와 함께 떠먹습니다. 금방 볶아서 나온 볶음밥은 따뜻해서 좋습니다. 탕수육입니다. 홀에서 먹으면 막 조리된 음식을 먹을 수 있어서 좋습니다. 달콤한 소스가 튀김과 잘 어울립니다. 단무지입니다. 볶음밥에는 게살과 계란이 들어있어 고소한 맛이 좋습니다. 달달한 짜장 소스와 조화가 잘 됩니다. 짬뽕면입니다. 잘 익은 짬뽕면이 얼큰한 국물과 잘 어울립니다. 단무지입니다. 양파를 춘장에 찍어 먹습니다. 볶음밥을 다시 떠먹습니다. 양파입니다. 볶음밥을 한 입 먹고 탕수육을 집어먹습니다. 탕수육 소스가 부어져 나오기 때문에 찍먹 선택이 없습니다. 짜장 소스와 함께 볶음밥을 떠먹습니다. 짬뽕을 거의 다 먹었습니다. 아무래도 면의 양이 보통 짬뽕의 절반 정도 됩니다. 볶음밥에 계란과 떠먹습니다. 양파입니다. 소스가 잔뜩 묻은 탕수육을 집어먹습니다. 달콤하고 따뜻한 탕수육이 맛있습니다. 다시 한번 소스를 듬뿍 찍어먹습니다. 볶음밥을 짜장 소스에 비벼 떠먹습니다. 단무지입니다. 볶음밥에 짜장 소스를 다 먹어서 추가로 요청합니다. 홀에서 먹는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뜻한 짜장 소스에 볶음밥을 비벼 먹습니다. 양파입니다. 단무지입니다. 탕수육에서 소스가 뚝뚝 떨어지도록 소스를 묻혀 먹습니다. 양파입니다. 볶음밥을 거의 다 먹었습니다. 볶음밥을 싹싹 긁어 떠먹습니다. 볶음밥 마무리입니다. 짬뽕 국물에 건더기를 떠먹습니다. 양파, 당근, 오징어 등 가진 재료를 얼큰한 국물과 함께 떠먹으면서 볶음밥의 기름기를 중화해줍니다. 단무지입니다. 탕수육을 집어먹습니다. 양파와 함께 먹습니다. 다소 눅눅해진 식감이지만 부드러워서 좋습니다. 단무지입니다. 소스에 담겨져 한층 부드럽습니다. 탕수육 마무리입니다. 소스에 남은 양파와 당근을 꺼내 먹습니다. 풍산역 우짜 세트 후기는 빈그릇으로 대신합니다. 우짜는 풍산역 바로 맞은편에 위치한 중국 음식점입니다. 세 가지 메뉴를 한 번에 맛볼 수 있는 점이 좋습니다. 조합을 다양하게 할 수 있어 질리지 않고 먹을 수 있습니다. 다른 조합을 먹기 위해 다시 방문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들어가세요!